안녕하세요.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에서 와이어리스 제품의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조동희입니다. 오늘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에서 소개해드릴 데모는 최근 CSA에서 공개한 메터 1.0을 이용한 라이트닝 벌브 데모이며 해당 데모에는 STM32WB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메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메터는 모든 스마트 IoT 디바이스에 원활한 보안 연결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솔루션입니다. 지금까지의 IoT 디바이스는 다양한 제조사에 의해 제공되어 왔고 제조사마다 서로 다른 앱을 운영함으로써 사용자는 각 제조사에 맞는 앱을 이용해야만 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약을 개선하기 위해 아마존, 애플, 구글, 그리고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프로젝트 칩이라는 그룹을 생성하였고 2019년에 메터의 등장을 처음 알렸습니다. 현재 이 조직은 커넥티비티 스탠다드 얼라이언스, 즉 CSA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저희 ST도 CSA 멤버로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공식적으로 릴리즈된 메터 1.0 스펙에서는 많은 디바이스에 접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클러스터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데모에 사용된 STM32WB는 최대 1MB 내부 플래시 메모리를 포함하고 있어 메터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멀티 무선 프로토콜 지원이 용이하고 ST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어 공장 자동화에 아주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또한 RF 통신과 어플리케이션 동작이 두 개의 독립된 코어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됨으로써 요구하시는 동작 시나리오에 보다 뛰어난 퍼포먼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앞에 보이는 데모에서는 스레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보더 라우터 그리고 STM32WB로 구성된 메터 라이트닝 큐브 그리고 데모를 위해 사용될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더 라우터의 경우 안드로이드와 동일한 와이파이 AP에 연결되어 있고 메터 라이팅 큐브 같은 경우 초기 에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미셔닝부터 진행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미 보더 라우터는 스레드 네트워크를 생성한 상태이고 라이트닝 큐브에 대한 조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닝 큐브는 BLE 어드버타이징 중이며 스레드 네트워크에 조인하기 위한 커미셔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른 설정을 위해 앞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여 바로 커미셔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0초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 앞에 보이는 QR코드에는 스레드 네트워크에 조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정값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QR코드 스캔만으로도 커미셔닝이 쉽게 진행될 수 있으며 BLE 통신을 통해 진행됩니다. 자, 커미셔닝이 완료되었네요. 커미셔닝이 완료된 이후에는 스레드 통신을 통해서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ON, OFF, 그리고 LED 디밍까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에서 준비한 데모이며 ST에서 지원하는 메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